네, 그럼 저번 강에 이어서 이번에는 단추에서 장초로 조각구 했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역시 첫 번째로 토니코드 끼리 연결이 됐을 경우가 있겠죠. 여기 또 마이너에서 1도로. 근데 역시 이것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조바꿈 된 건지 안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초의 정체성을 위해 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로그넌트 세븐 코드를 넣어 가지고 네, 넣어줬습니다. 확인을 해보자면은 7도 세븐이 되겠고. 그리고 장수에서 보면은 5도 7이고 1도고 이렇게 되잖아요. 메이저. 그 장주에서의 그 도미노트 7이 그대로 단추 다이오토닉 화음의 그 7도 7으로 포함돼가지고 얘네들이 피복 코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그 정간이에서와 좀 다른 점이죠. 그 피복 코드에 대해서는 84강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도 그 연속된 그 피복 코드를 사용해가지고 그251 진행을 만들어주면서 코드 패턴을 좀더 안정된 그 패턴을 구성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. 역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. 251으로 뭐 베이스를 보자면은 라, 레, 이렇게 되겠죠. 1도 마이너. 7도 7이었고, 여기에 마이너 코드였고. 이렇게 251. 메이저 거죠. 됐죠. 예, 그리고 그 실제 사용에서는 그 단추의 토닉 코드 뒤에 그 4도 7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뒤에 이렇게 4도 7을 사용하는 경우. 근데 이거는 그 강진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코드를 사용을 해줍니다. 알라비아 숫자로 확인을 해보자면은 여기에 이것도 같이 표기해보자면은 마이너에서 본 거고, 그 다음에 또 위에 따로 표기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파이브.
여기서 보자면은 그 메이저에서는 그 이도 세븐인데요. 이 이도 세븐의 경우는 그 다이어토닉 화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등장했습니다. 얘는 그 더블 도미넌트 코드라고 하는데 그 도미넌트 코드를 이끌어내는 도미넌트 코드라고 해가지고 그 주요 화음에 버금다는 그런 코드입니다. 여기서도 그 피보 코드의 선두로 부드러운 조각음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강진액을 사용하면은 그 코드의 변화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그 진행 부분이 아니라 그 1소절에 배치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.